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스플릿 5주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경기 클러치게이밍과 TSM, 여기엔 TSM이 승리를 가져갔네요. 일단 TSM이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운영으로 좀 휘둘리면서 손해를 보았지만 중요한 안타에서, 특히 바론에서 한 번의 경기를 뒤집어버리면서 그대로 끝내버렸습니다. 비역센의 탈론이 대활약했죠. 맞습니다. 와, 한동안 비역센 예전 같지 않다란 말이 많았는데 오늘 제대로 실력을 보여줬네요. 자, 현재는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골든 가디언스와 에코폭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기에 앞서 팀 엔트리부터 확인하죠. 자, 먼저 골든 가디언스입니다. 로울로, 컨트랙즈, 미키, 뎁틀리, 맷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는 에코폭스입니다. 후니, 다르덕, 다먼테, 알텍, 팽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대결에서는 탑 라인 대결도 기대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바텀 대결이 기대가 되네요. 알텍과 데프틀리의 대결. 데프틀리와 맷듀오가 요즘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알텍과 팽도 북미에서 내로라하는 보티오기 때문에 이 두 보티오의 대결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이제 팬픽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골든 가디언스, 오른쪽이 에코 폭스입니다. 이제 골든 가디언스는 쉔과 탈리아, 폭스는 아트록스, 조이가 밴드 있네요. 일단 폭스는 탈론 필벤이죠. 앞선 경기에서도 탈론들이 캐리했고 미키도 탈론 잘해요. 탈론하기 편하게 갈리오도 변했죠. 그렇네요. 실제로 이제 미키가 요즘 좋은 경기력 계속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는 폭스. 자, 세 번째 벤입니다. 탈론 살리나요? 아니면 고민하고 있어요. 하이머딩거 벤. 미키라면 1픽 탈론 불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다른 선수도 아닌 미키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탈론이냐 킨드레드냐, 어느 걸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요. 골든 가디언즈. 예. 녹턴! 아, 녹턴이 살아있었네요. 예. 이것저것 배나다 보니까 녹턴 살아있었네요. 예. 자, 바로 챙겨갖고 이어지는 폭스입니다. 자, 그레이브즈? 다르독이라면? 다르독이 전에 그레이브즈로 대활약하는 경기 있었죠. 그렇죠. 정글러 간의 CS 차이 막 80개 이상 내면서 게임 어마어마한 딜로 찍어 누른 적이 있습니다. 네가 독턴으로 파밍할 거라면 내가 그레이브즈로 카운터 정글 간다, 이런 식의 위협을 넣어줬고, 후니가 빠르게 갱플랭크 1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레이브즈까지. 야, 뭐랄까, 에코폭스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골든 가디언즈도 탈론 가져가고 문도도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앞라인 굉장히 세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현수한 해설의 예상대로 진행이 되나요? 아, 스웨인. 스웨인. 하이머딩거를 배냈지만 스웨인이 남아있다. 테프틀리가 얘기해 주는 거고. 예. 과연 미키의 탈론 나오나요? 자, 계속 일단 고르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미드 챔피언을요. 모르가나? 자, 락인 한다면 일단 바텀부터 좀 완성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그대로 갑니다. 모르가나입니다. 탑과 미드 쪽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골든 가디언즈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네요. 예, 여지 폭스에서는 루시안까지 빠르게 바로 애쉬벤. 그렇죠, 모르가나를 골든 가디언즈가 가져갔기 때문에 애쉬를 가져가게 되면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에코폭스의 조합은 이미 딜러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무나 맞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골든 가디언스에서는 브라운 벤입니다. 자, 이어서 폭스. 여, 탈론 벤. 미키의 탈론이니까 벤 안 할 예. 이유가 없죠. 그렇네요. 자, 이제 골든 가디언스 마지막 다섯 번째 벤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코폭스의 조합이 탱커가 없잖아요. 미키가 여기서 오리아나 가져가면서 녹턴 오리아나 조합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림 그려볼 수 있죠. 다몬테가 오리아나를 뺏어오느냐 아니면 다른 픽을 하느냐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벤은 타이크까지 벤합니다. 탱이 쓸 수 있는 챔피언도 많이 잘랐고. 나미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네요.
들어오는 녹슨을 나미로 좀 받아쳐보겠다는 건가요? 이게 제 기억상 LCK에서 나미가 나왔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나미가 트리플키라는 경기 있었거든요. LCS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나미가 나왔네요. 예. 일단 나미 픽을 어떻게 어떤 의도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인전 단계에서 나미가 괜찮아요 일단. 그리고 상대방이 돌진조합처럼 보이잖아요. 녹턴이 있으니까 돌진조합 상대로 브라움이 없다면, 야쏘가 없다면 나미의 헤일이 어마어마하죠. 다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예, 들어오는 거를 역으로 치기 위한 카드로 나미를 가져갔다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원거리 딜러들이 있으면 나미가 좀 더 편하게 서포팅을 해줄 수 있고요. 네. 자, 골든 가디언스는 문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픽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난한 건 오리아나죠. 네, 그 오리아나 올려두고 있고 락이 나네요. 네, 그대로 오리아나 갑니다. 실제로 녹턴 오리아나 조합을 뭐 LCS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제가 봤던 경기는 결국 승리를 하진 못했었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이즈? 와, 그대로? 자, 오늘 류 선수가 라이즈로 멋진 활약 보여줬는데 나몬테는 어떨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폭스의 조합은 EU 조합이고 골든 가디언즈는 요새 메타에 맞는 조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골든 가디언즈가 초반에는 오리아나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들, 오리아나와 문도를 제외한 녹턴과 스웨인, 모르가나로 이득을 얼마나 굴리느냐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골든 가디언즈는 녹턴 오리아나 조합의 연계 시너지를 활용하는 조합이죠. 에코폭스의 경우에는 초반 단계에서는 라이즈와 루시안, 나미 쪽이 활약을 해주고 이후에는 잘큰 그레이브즈와 갱플랭크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네,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힘을 내는 폭스인데, 자, 경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자, 골든 가디언스 스프링 때는 4승 14패로 꼴찌를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5승 4패로 어느새 1위 경쟁까지 치고 올라와 있어요. 한 시즌 동안 이겼던 승보다 이번 시즌 절반까지 왔을 때 이긴 승이 더 많네요. 네, 진짜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골든 가디언스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도 4승이 솔직히 힘겨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4번 어떻게 이겼나라고 떠올려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이 엇거지로 막 이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아마 블리베어 나왔었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멋진 말도 했었죠, 컨트랙트가. 네. CLG를 위하여 우리가 폭스를 잡겠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무너졌거든요. 자, 과연 그 폭스를 상대로 오늘은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골든 가디언스와 에코 폭스입니다. 자, 반대로 에코 폭스는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좀 헌드레드 디비즈하게 패배를 하면서, 예, 일단 이번 주 안 좋게 스타트를 찍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헌드레드 시브즈는 오늘 경기 2세트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 네, 평소에 LCS를 즐겨보시는 시청자분은 그 경기 꼭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직 안 보셨다면, 예,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경기입니다. 시브즈의 경기.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치킨 게임이었다. 뭐 요 정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쵸, 물러서면 지는 경기. 예. 근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기죠. 아, 뭐 그렇죠. 뺄 때 빼야 돼요, 사람은.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예.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을 끊는 거거든요. 더 이득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손해 보는 그림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저 아주 또 NA스럽게 또 와드 지우는 것에도 크게 환호해주는 우리 팬들이었고요. 일단 더 다르독의 그레이브즈가 지난 경기에서는 어마어마한 파밍력을 보여주면서 강한 화력을 뽐냈었는데 오늘도 가능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골든 가디언스 레드 스타트, 에코폭스도 레드 스타트 하고 있죠. 오우, 초반에는 미키가 강하게 압박해주고 있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리아나는 자신 있는 선수가 잡으면 누가 와도 반반 이상이에요. 예. 근데 사실 비슷한 케이스로 라이즈도 있죠. 뭐 그렇게, 예, 합니다. 자신 있으면 누가 와도 반반 이상 가거든요. 자, 그리고 바텀 쪽 오랜만에 등장한 나미. 일단 스웨인과 모르가나 쪽에서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오, 속박? 요, 기다렸다가 한방 맞추면서 체력도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나미를 가지고 있는 폭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워낙 유지력이 좋으니까요.
나미의 핵심 스킬 사용법이죠. 파도를 상대에게 맞추고 아군 챔피언에게 맞추고 다시 튕겨서 두 명 맞추는. 예. 혹은 본인에게 힐부터 넣어주면서 상대방 맞추고 아군 원거리 딜러에게까지 힐이 들어가는 두 번 튕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컨트랙트는 늑대까지만 챙기고 또 이동을 해서 아마 적정글 쪽으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혼자 블루를 안 먹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 옆에 있는 바위개부터 챙기고 있고요. 그 컨트랙트의 움직임 와드로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에코폭스. 옆에 적정 글러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쪽으로 쭉 빠지는 알텍과 팽입니다. 이거 미드 갱킹? 미드 갱킹? 자, 각이 나왔는데요? 네, 미키. 미키 정화는 들고 있지만 위치 너무 나빠요. 레드 묻었죠. 레드 묻었죠. 레드 묻었죠. 야, 깔끔하네요. 아, 예, 못 버티고 잡힙니다. 야, 폭스 시작이 좋은데요. 컨트랙트도 아, 먹고 도망갔네요. 어, 근데 그래도 들어와서 딜 넣어주고 속박 피하고. 예. 많이 안 보고 있는데요? 예. 와. 그냥 이렇게 하면 일단 녹턴의 전멸이 조금 더 귀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에코폭스 지금 미드 쪽에서도 그렇고 바텀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야, 찬스 보이니까 에코폭스 뭐 바로 물어 뜯어버리네요. 날카로운 갱킹이고 예, 날카로운 잘라내겠습니다. 예. Happy with the draft. He was glad that Huni and Altec both got to get on some comfort picks with that GP and the Lucian. I asked him a little bit about the team's performance and he said that it's not really on one person, but more of a team communication and kind of learning how to play around each other. He says that for this game, they're mainly going to focus on shutting down Nocturne with Dardox Graves and that's going to be their key. Back to you. 어,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 하는데. 아, 그런 이야기군요. 훈이랑 알텍 얘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다루동 얘기 나왔고요. 팀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둘이 뭐 언어가 안 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대충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뇌피셜이기 때문에 예, 살짝 걸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팩트는 다를 수 있어요. 야, 컨트랙션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짝 와드하고 네, 옆쪽에 또 카정하고 있습니다. 자, 전멸 한번 오드 옆에 다루도 왔죠? 무조건 도망가야죠 컨트랙션. 오, 그럼요. 전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리했다가 물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르독은 예, 1킬 기록하면서 아이템도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죠. 자, 또 와드 한번 지워졌고요. 어, 저런 반응을 너무 자주 하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예, 반중구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면 쫓겨날 수 있겠죠. 예. 이전에 이제 바루스의 꿰뚫는 화살에 호우를 외쳤다가 쫓겨난 분이 한 명 있거든요. 역대급 기록이죠. 네. 비슷한 예로 역대급 기록 이번에 LCK에서도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칸 선수가 인터뷰 중에 이가 빠졌다고. 아. 예.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인터넷에서 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아. 자, 료훈이 탑 쪽으로 왔고 다루독은 편안하게 또 파밍 중입니다. 이게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 지난 경기에서 나왔었던 패턴인데 녹턴? 어, 지금 만났죠? 자, 와,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한 대, 하지만 두 대 걸었으니 죽진 않겠죠. 예. 오, 그리고 다몬테까지 왔었네요? 예, 전멸 없는 녹턴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녹턴을 빠지게 만들었으니까 또 적정글 챙겨가는 겁니다. 겸사겸사 문도까지 한번 그려보나요? 근데 그레이브즈로는 아, 미키가 백업 가네요. 그리고 그레이브즈랑 갱플랭크로는 다이브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사냥만 하고 뒤쪽으로 빠지네요. 아마 그 전에 다루독이 그레이브즈 썼던 경기에서는 탑쪽 정글에 집착을 많이 하다가 몇 번 죽었었거든요. 하지만 상대 정글에 먹을 것을 다 뺏어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플레이가 돼서 경기를 이긴 적이 있었죠. 예. 죽었지만 성장 차이는 벌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미드 쪽 서로 라인 클리어만 하고 있을 뿐 뭐 싸움이 붙진 않고 있습니다. 녹턴 아직은 6레벨 안 됐어요. 그렇죠. 피해 망상을 찍은 다음부터가 좀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타이밍이죠. 6레벨 찍었다면 지금이 완벽한 바텀 타이밍이거든요. 하지만 경험치가 살짝 부족해요. 어, 이거 먹고 딱 되나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오, 나이스죠. 녹턴 입장에서 나이스죠. 남이 위치도 안 좋거든요. 자, 당겼고요. 네. 알텍
나미! 처벌 없어요. 네. 와, 녹아버렸네요. 예, 버틸 수 없고요. 와, 속박까지. 오우. 어, 알텍. 알텍, 잠깐만요. 야, 네. 역으로 매슬 한번 노려봤습니다. 자,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바로 달려들면서 컨택츠가 1킬 만들어냈네요. 그쵸, 절묘한 동선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용 쪽에서 어 잠깐 미드 갱킹. 요? 아까 전에 용 쪽에서 정글과 정글과 서포터의 전멸이 교환됐던 게 오히려 이득이었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6레벨을 찍었고요. 보고 있다가 자, 그대로 나미한테 2레벨 차이였기 때문에 데미지도 어마어마했고요. 예. 순식간에 녹여버렸죠. 오, 그리고 야, 블루 챙겼습니다. 더더욱 녹턴이 아래쪽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다루독이 한 발 빠르게 블루 쪽에 합류해서 이득을 받네요. 예. 저런 식으로 동선상의 이득 계속 챙겨주고 있어요, 그레이브즈. 다루독이 이러한 플레이를 정말 잘하죠. 예. 상대 동선을 예측해서 역갱치는 것도 역갱치는 거지만 파밍을 너무 잘합니다. 남의 정글 잘 빼먹어요. 역시 밥을 먹어도 이 뭐랄까요, 남의 거 한 입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굉장히 나쁘죠. 티나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한 입만 하고 절반 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아이스크림은 왠지 주기 싫습니다. 네. 침이 묻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네, 다른 음식은 이제 젓가락이나 뭐 그런 걸로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은 주기 상당히 싫어하죠. 타액이 민감하시군요. 네, 찜찜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바텀 쪽 라인 주도권 바탕으로 해서 화염용 가져가는 골든 가디언스. 어, 그 사이 그레이브즈는 계속해서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탑은 뭐 후니가 타워 체력 절반까지 깎아놨네요. 후니가 라인전 압박 능력만큼은 북미에서 정상급이죠. 예, 어마어마하죠. 요 근래에는 좀 경기에서 부진했었는데 오늘도 잘해주고 있네요. 녹턴 한 번 더 왔어요. 한 번 더 왔어요, 녹턴. 아, 이렇게 말이죠. 오, 우와, 데미지가! 우와, 컨트랙트! 솔로킬! 우격다짐으로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야 나와요. 미키 와요, 미키 와요. 네, 한 번 더. 전멸 아직, 전멸 지금 쓴 팽입니다. 제어와드 설치했기 때문에 팽 눈치채야죠. 어? 어, 근데 욕을 안으로 넣어요. 네, 이러면 팽도 갔죠. 살아나갈 방법 없습니다. 언제 중요한데, 예. 팽은 누구한테 죽을 것인지? 야. 아, 이리저리 정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하고 있죠. 네, 충격파로. 네, 미키가 킬을 가져갑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폭스가 탑타워를 먼저 밀어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손해는 메꿔냈습니다. 네. 더군다나 다루독은 지금 탑쪽 정글에서 남의 거 다 빼먹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미드도? 오, 그러게요. 줄 건 주고 챙길 건 챙겨 스타일로 가고 있는 에코 폭스입니다. 손해를 보긴 봤지만 그 와중에 폭스의 반격도 매서워요. 그러게요. 문도가 이거 막으러 못 가고요. 네, 이거 밀겠는데요? 밀었죠. 이러면 골드상으로는 폭스가 이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탑라인 밀고 미드 1차 밀고 거기다가 상대 정글도 뺐고. 저 일단 갱킹 다시 보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전멸로 붙어서 공포 걸고 마무리. 단순하게. 예. 여기서 뭐 팽은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었고요. 예. 미키가 그냥 귀찮으니까 충격파 쏴버리면서 빨리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에코폭스가 탑과 미드에서 좀 이득을 또 가져갔습니다. 자, 흑박은 걸리지 않았고 미드엔 다몬테와 팽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단적으로 골드만 놓고 보자면 폭스가 이득을 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골든 가디언즈는 약간 달라요. 녹턴이 잘 크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루시안과 나미의 전멸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녹턴이 또다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렇네요. 피해 망상 돌아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탑으로. 예, 탑으로. 그냥, 예, 다루독, 어. 다루독, 다루독! 아니, 뎁틀리 이동 경로가 너무 안 좋아졌네요. 예. 이건 못 살죠? 예. 굉장히 아니, 허무하게. 그러게요. 전멸까지 쓰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래쪽 무빙도 그랬고 전멸도 좀 많이 안타깝네요. 자, 다르독은 이대로 뒤쪽으로 빠집니다.
저 일단 얘기해 주신 그 부분 지금 녹턴 성장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에코폭스의 바텀 스펠이 빠졌다. 계속 이것을 이용을 한다면 골든가드 게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밖에 굴릴 수 없어요. 당장 오리아나 쪽에서 이득을 뭔가 보자니 역갱 맞으면 경기 터지거든요. 바텀 쪽에선 역갱을 맞아도 이길 거예요. 어지간해선. 애초에 녹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탑라이너의 텔레포트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다 볼 수 있는 골든 가디언스네요. 자, 이제 데프틀리 미드로 왔습니다. 자, 다르독도 뚜벅뚜벅 걸어서 미드로 왔는데 옆에 후니, 뒤에 후니, 뒤에 후니 포탄셀에 떨어지고요. 일단 왼쪽으로 빠지면서 받아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애매하다 싶으니까 또 바로 빠집니다, 후니. 갱플랭크로 이니시에이팅 거는 게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네. 웬만큼 화약통 잘 맞추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옆쪽에 블루는 미키가 챙겨갑니다. 자, 게임 시간 13분. 일단 초반에 타워가 빨리 밀린 것 치고는 그 이후에 스노볼이 전혀 안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폭스 입장에선 1-3-1 하고 싶으면 1-3-1을 지금처럼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좀 더 라이너들 키우면서 후반을 볼 수 있는 거죠. 골든가디언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골든가디언즈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쁜 거는 상대 보티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 녹턴 활용해서 찌를 텐데. 네, 잡고 싶은데 루시안이 미드에 혼자 서서 조심스럽게 라인 먹고 있으면 잡아내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괜히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고 뒤에 있는 폭스 팀원들에게 잘려버리면은 분위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좀 서로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는 후니 갱플랭크. 블루 쪽에 와서 사냥을 하고 있죠. 자, 점점 성장에 좀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즈가 탑라인을 푸시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후니가 당연하게도 블루 먹을 권리가 있고요. 예. 이럴 때 기분 조금 좋죠. 역시 탑라이너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감정이입 해주시는군요. 뭐든지 주면 좋고 특히나 마나가 많이 필요한 챔피언이면은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오. 예를 들면 리산드라 같은 챔피언으로 탑을 갈 때 특히 좋습니다. 어? 리산드라로 간 적 있나요? 엄청 많았죠? 아, 그래요? 굉장히 리산드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매번 얘기하시길래 해봤으니까 안... 할 수 있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많이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그 당시에 이제 SKT1의 탑이었던 마린 선수가 리산드라 탑으로 캐리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반강제로 연습을 했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아, 결국 승리라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았었나요? 대회선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전령은 탑 쪽에 풀어주면서 일단 포탑을 더 빠르게 미는 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텀에서 다르독이 대지용 챙겨가고 있죠. 일단 폭스는 경기 길게 보고 있어요. 오, 어? 와! 불 끄고 전멸 예상한 충격파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게 충격파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예. 전멸 어설프면 바로 끌려가요. 와, 대단하네요. 심지어 전령 소환했으니까 박치기 한 번 더. 예. 자, 2차 포탑 체력까지 절반 정도 깎아낸 골든 가디언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골든 가디언즈 상대 동선 압박하면서 미드로 가죠. 예. 미드 문도가 라인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니가 백업 가서 라인 제거하나요? 자, 옆에 와 있기는 한데요. 예, 깔끔하게 제거했네요. 네. 자, 한 번 더 타이밍을 벌어낸 에코폭스입니다. 자, 탑쪽 포탑에 이어지는 추가 포탑까지는 피해를 보지 않았고요. 여기 장면 미키가 올라오고 있었죠. 시야가 없었고 전멸 당겨집니다. 일단 충격파를 녹턴에게 공을 달아주고 사용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라이즈 이동 경로 쪽을 예상해서 짚어서 쐈기 때문에 라이즈가 전멸을 써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현재 골드 차이는 약 1400골드 정도.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 충격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와! 순식간에 녹았죠? 예. 전멸과 정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전멸과 정화가 있는 건 알텍이죠.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팽은 없었죠. 팽 입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와, 좀 섬광같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CC가 생각보다 매우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네. 뭐가 됐건 스웨인이랑 연계가 되거든요. 와드지 우지마 화난 훈이죠. 어 근데 잠깐만요. 어? 라이즈도 오고 녹턴도 와요. 녹턴 아직 궁극기 안 돌았거든요. 자, 이러면 라이즈가 먼저 오죠. 네 그리고 녹턴 컨트랙트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훈이 불 끄고 훈이. 들어갑니다. 와, 와 사라졌어요. 네 녹아내렸죠. 이래서 화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몬스까지 잡혔죠. 네 5대6 맞추고 더블킬 가져가는 녹턴 컨트랙트. 와. 순간적으로 훈이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넘어갔는데 예. 오히려 그게 악이 잠깐만요. 팽 전멸 없어요. 저 아까도 죽었거든요. 같은 아유. 자리에서 죽었네요. 아 아직 몇 자리에 온기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쓰러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르독이 좀 더 힘을 내줘야겠는데요. 저 일단 바텀 다시 보죠. 예 와드 지우니까 화났죠. 자 넘어가서 라이즈도 빼고 보겠다 가서 싸움을 걸었는데 예. 생각보다 문도의 저항도 거셌고 녹턴 날아오니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결과적으로는 훈이가 화를 낸 것이 오히려 본인의 화를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서 짠 바로 사라졌죠 그냥. 네 라이즈 여기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절대 못 도망가죠. 저 못 가죠. 결과적으로 훈이의 플레이가 독이 되었네요. 네. 어? 다루독이? 어? 리플레이 보는 사이에 오? 야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와 다루독 한 건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미 했었네요. 예. 어? 어? 와, 와. 이야. 와 다루독 분명히 101이었는데 리플레이 보는 사이에 301이 됐어요. 야 대단한데요. 그리고 리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도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다르독이 더 힘을 내야 하지만 녹턴이 킬을 5킬이나 챙겼기 때문에 1킬로는 많이 부족하다. 근데 3킬 됐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부족할 게 없고 오히려 그레이브즈가 더 좋습니다. 기분은 녹턴과 그레이브즈는 한타 때 위력이 다르거든요. 아, 뭐 그렇죠. 이러니 저러니도 그레이브즈가 원거리 딜러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예. 한타 때 오래 살아있으면은 재앙이에요. 반대로 녹턴은 적진 한복판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이죠. 그렇죠. 한 명 죽고 죽으면 다행이거든요. 아 죽이고 죽으면 다행이라는 거. 자 옆쪽 제어와드 제거해주고요. 자 미드 쪽 골든 가디언스 부탁 때리고 있습니다. 헤일로 잠깐 시간을 버는데 훈이 아 또 들어갔죠. 네. 녹턴 훈이 야 훈이 전멸 빠졌습니다. 잠시만요. 공 올려놓고 밀접 다르독 와 패기가 와. 바로 옆에 공이 있는데 예. 어? 예. 자 우리 한번 버텼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예 어쨌든 미드 포탑 밀렸다 이상의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어? 아까부터 미키의 공이 너무 아픕니다. 네 한번 스치면 체력이 뭉터기로 빠지네요. 야 훈이 잠깐만요. 아 아니네요. 여기서 미키가 혹시 뛰어오나 싶었는데 바텀 뛰어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훈이가 뭐 딱히 죽을 일 없죠. 뭐 맞습니다. 근데 욕심내면 반박자 늦게 네. 뛰어와요. 아 다시 가나요? 욕심내면 위험하긴 해요. 자 오리아나는 계속해서 지금 갈등 중입니다. 아 가 말어 저걸 네 결국 집으로 가네요. 네, 다르독은 또 카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르독이 패기가 굉장하고 그 패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본인의 판단에 망설임이 없어요 다르독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성장을 계속 잘 해내고 있고요. 일단 폭스 입장에서는 라이너들이 꼬였지만 정글러인 다르독이 잘 컸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고 골든 가디언즈는 미키 잘 크면 그만이니까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미키와 연계해야 되는 컨트랙트도 잘 컸기 때문에 오리아나 녹턴 조합 대박 터지면 폭스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강력한 파괴력 가지고 있는 골든 가디언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자 미드웨이브 클리어하고 있는 알텍. 자 양팀 모두 정비의 시간 가지면서 잠깐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는 조합의 특성상 기습 바론이 가능합니다.
투원딜이거든요. 아, 뭐 그렇죠. 골든 가디언즈 항상 바론 시야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시야 잡으러 오는 챔피언들 한번 끊어보기 위해 살짝 숨어 있었는데 왜 또 빠지는 폭스네요. 또 지금 바텀 훈이 잡으러 가죠. 훈이 잡으러 가죠. 자, 전멸 없습니다. 훈이 잡으러 가죠. 바위게 먹다 말고. 오, 이거 훈이 너무 위험한데요? 예, 아니 잠깐만요. 예. 더 들어가요. 갔죠. 네, 죽음이라는 결과로 말이죠.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살아가는 예.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기요, 아까 팽도 같은 곳에서 죽었는데 훈도 비슷한 곳에서 죽었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죠. 난 갱플랭크가 CS상으로는 잘 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죽는다면 지금 당장은 큰 피 안 입었어도 조만간 큰 피해 입을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예,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예, 돼요. 4대5 상황에서 갑자기 롤러가 순간이동 타고 본대 쪽 뒤로 넘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롤러 뒤에 숨어 있고요. 예. 다르도 카운터 장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문도 넘어오죠. 자, 아무리 독선이 궁이 없어도 예. 4대5예요. 어, 근데 컨트랙트. 미키 봐야죠. 충격파, 충격파, 충격파. 자, 다몬테가 닿았고요. 한 타임 버텨줍니다. 이러면 롤러가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훈이 순간 이동, 바론 핑, 바론 핑. 오. 자, 지금 그쵸, 당장 가자. 컨트랙트가 집에 가야 되니까. 오. 강타 없다. 바론 가자. 자, 이렇게 타이밍 만드는군요. 와, 폭스. 그리고 골든 가디언스 지금 네, 당장은 그 와중에 다르독 탐욕의 다르독. 아, 네, 옆에서 뭐 먹고 가네요. 네, 분명 먹고 가죠. 예. 못 막죠. 자, 얘기해 주신 대로 바론 트와이 빠릅니다. 챙겼어요. 다 같이 가내고. 와. 폭스. 이번 작품도 다르독의 작품이에요. 카운터 정글 들어가서 궁극기 없는 컨트랙트 상대로 체력 다 뽑아내고 집에 보내고 바론 챙긴 거죠. 네, 그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약간이지만 골드 차이 폭스가 리드하고 있고 바론 버프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미니언 웨이브 끌고 가면서 추가적인 포탑 이드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훈이 또? 어? 조심해야죠. 네, 아직 와드를, 전멸 없거든요. 와드를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겨우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탑 쪽엔 다몬테. 에코폭스의 나머지 챔피언 3명은 바텀 쪽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독이 챙겨간 블루는 미키가 폭스 쪽 정글에서 찾아오고 있네요.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다몬테는 블루랑 연이 없네요 이번 판. 뭐 그렇긴 합니다. 훈이가 블루 먹고 상대 정글이 뭐 블루 뺏어가고 별로 먹지 못했습니다. 예. 뭐 라이즈니까 큰 상관은 없죠. 자, 레코폭스는 바론 챙기긴 했습니다만 좀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다몬테도 그렇고 훈이도 그렇고 미드 쪽으로 슬쩍 오고 있습니다. 원래 골든 가디언즈 상대로 지금 폭스가 예. 바론을 챙겼으면 무언가 이득을 보고 싶을 텐데 정면전은 그렇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라인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골든 가디언즈 상대가 바론이니까 무리 안 하는 선에서 라인 클리어만 하고 있죠. 네, 지금 들어오는 거 롤러? 롤러? 자, 체력 좀 깎였고요. 자, 다몬테는 바텀 쪽에서 라인 밀어놓고 있습니다. 자, 바텀 1차 포탑 지금 미드 핑 찍히는데요. 골든 가디언즈 싸울 생각 있죠? 라이즈 머니까, 라이즈 머니까. 그렇죠. 녹턴! 지금 싸움 걸면 이렇게! 오, 전멸로 빠졌어요. 일단 살았습니다, 알텍. 훈이? 훈이? 자, 충격파 거리 들어오지 않았고요. 자, 그 사이 다몬테가 바텀 포탑 밀었습니다. 와, 폭킹 좋아요. 오, 왜 화약통. 골든 가디언즈 입장에서 1차 타워는 그냥 줄 수밖에 없죠. 동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 굳이 막으러 갈 필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텀 2차는 달라요. 그리고 미드 2차도 다르고요. 충격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체력 좀 깎인 다르독이고 바텀 후니까지 왔어요. 후니까지 왔어요. 한 번 더 타워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네요. 네. 골든 가디언즈 입장에서 이 정도면 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미드 2차까지 밀려도 그래도 이 정도면 바론 제갑했다고 할 수 있죠.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막은 거예요. 맞습니다. 억제기까지 밀리지 않으면은 예,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바론 한 번에 2차 타워 두 개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 자, 근데 바텀 억제기 타워 억제기 타워 대포 미니언이 마무리했죠? 그렇죠. 이러면 얘기 좀 달라집니다. 네. 녹턴에 궁극기가 없으니까 폭스가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서 예. 타워 공략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바텀 억제기 체력 절반 남았고 자 공간 왜곡으로 빠르게 안전하게. 빠집니다. 자 욕심을 내지 않는 에코폭스네요. 적당한 선에서 뒤쪽으로 빠집니다. 오늘 후니가 욕심냈다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덜 죽긴 했어요. 두 번이면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두 번 정도면 한 경기 내에서 죽을 만한 수치긴 하죠. 예. 근데 그 두 번이 다 어이없는 죽음이었어가지고 그쵸, 임팩트가 컸죠. 예. 보통 이렇게 죽으면 피드백에 시간이 다가오는데 많이 긴장이 되죠. 혼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인게임 내부에서 서로 피드백을 잘 해서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는 에코폭스입니다. 라이즈 노려요. 근데 일단 미드로 달려가는 폭스 뒤쪽 이거는 다몬테 봐야죠. 다몬테 자 물렸어요. 이거 충격파 봐야 돼요. 다몬테 일단 죽나요? 다몬테 자, 마무리 잡혔습니다. 와 그 녹턴이랑 교환 왜 혼자 죽은 게 아니죠. 다루독 자 펭이랑 다루독은 살았어요. 그리고 후니 저걸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텍 앞에 롤로 옆에는 맷. 우와! 이걸 빠져나가네요. 피했다기보단 빗나간 느낌에 가까웠지만 예. 살아나갔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루독은 정글 뭐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귀환하네요. 예. 어 다루독 뒤로 가나요? 일단 블루부터 챙기는 것 같죠? 오 그러네요.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빠질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거기 CS가 있으니 안 끝났네요? 먹는다. 안 끝났네요? 어? 추격하죠. 자 다루독까지 옆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맷 이거 걸리면 위험해요. 자 그래도 빠져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겠네요. 자연스럽게 정글도 먹습니다. 다시 보죠. 일단 다몬테가 합류하는 도중에 상대방에게 잘리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폭스가 무조건 불리한 한타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루독 데미지 보세요. 컨트롤치 체력이 너무 많이 깎입니다. 와, 예. 충격파가 들어갔지만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팽을 잡는 데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알텍까지 잡아냈으면 골든 가디언즈가 그래도 만족할 수 있었지만 모르가나의 속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텍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죠? 예. 스치는 느낌으로 흘려냈어요. 자, 아래쪽엔 한타 딜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충격파가 적중 잘한 만큼 딜그래프에서 미키가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녹턴을 잡았을 때 그레이브즈의 딜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레이브즈가 딜량이 폭스에선 1등이네요. 네. 자, 곧 있으면 두 번째 바론 나옵니다. 에코폭스 미드로 모였고 천천히 웨이브 밀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바로 선회에서 정글 쪽도 시야 확인. 일단 골든 가디언즈는 무조건 버텨야 돼요. 모르간 지금 오리아나의 아이템이 예. 어느 정도 동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빠르게 오리아나가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띄우고 궁극기 3레벨 찍을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16레벨은 지금 찍었어요. 아직까지는 한참 부족해요. 자, 그래도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두 개는 맞춰 놨기 때문에 죽음만 파밍을 한다면 뽑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나왔는데요. 네. 자, 그렇죠. 바로 낚시? 시도하긴 좀 바론 낚시? 부담이 되죠. 바론 낚시 녹턴이거든요. 자, 근데 폭스도 바로 걸렸죠. 예, 저기에 있구나. 더 이상 화약통으로 시야가 밝혀지진 않지만 예. 화약통 있으면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죠. 자, 옆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체크하고 있고요. 나미 잘 봐야죠. 나미가 잘 받아치면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와, 다루도 이거 나미 궁극기 위치 좋죠. 자, 시야가 한번 뛰어버리고 와! 충격 마피했어요, 다루도. 와! 아래서 다몬테 미키 잡으러 가죠? 자, 다몬테 당연히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다루독 들어가요. 다루독! 자, 고이도 와서 다루독! 트리플 킬 다루독! 미쳤는데요? 예, 이어서 롤로까지 셧다운! 이거 바론 필요 없는데요. 이대로 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경기 마무리야 직전이죠? 예! 한타 한 번으로 게임을 끝장내버리네요. 아니, 나미의 헤일과 이어지는 다루독의 무빙! 개인기로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와, 녹턴도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네. 근데 게임은 졌어요. 와, 놀라운데요.
넥서스 파괴됩니다. GG! 백호폭스 골든 가디언즈를 잡아내네요. 가르독이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옆에서 깜짝 놀랐죠. 야, 얘 좀 잘하는데? 야, 너 그거 예. 어떻게 했니? 예. 다 쳐다보면 한 번씩 어깨가 두드리고 합니다. 그러게요. 놀라웠던 게 아니 뭐 탱커형 챔피언도 아니고 그레이브즈인데 딜은 넣어주고 무빙 피해주고 이걸 다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 발단은 블루톱 정글에서 오리아나를 잡았을 때부터 시작이었죠. 2대1로 더블킬을 땄을 때부터 예. 그레이브즈의 캐리가 조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와. 앞으로는 다르독의 그레이브즈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아,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예. 리바이의 그레이브즈가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상 이 오늘 다르독의 그레이브즈가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리바이는 화제가 됐지만 팀은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다르독의 그레이브즈는 팀의 승리랑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서 6승 4패를 찍은 에코폭스는 결과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공동 1위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주 2일차 NALCS 경기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업 옵틱과 C9 옵틱이 승리. 두 번째 매치업 플라이캐스트와 100디비즈 플라이캐스트가 승리. 세 번째 매치업 팀리퀴드와 CLG 팀리퀴드가 승리. 네 번째 매치업 클러치게이밍과 TSM, TSM이 승리. 다섯 번째 매치업 골든 가디언스와 에코폭스, 에코폭스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명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네. 매치 2와 매치 5가 정말 재밌었네요. 아, 그러게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치 2는 뭐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넥서스 어떤... 끝날 때까지 모른다. 예. 정말 그 말이 맞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넥서스가 터지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자, 이어서 랭킹 확인해보죠. 5주차 시작할 때 1위 팀이 4팀이었는데 끝날 때도 1위 팀은 4팀이 됐네요. 공동 1위 6승 4패 100디비즈 팀리퀴드 플라이퀘스트 에코폭스고요. 공동 5위 3팀 5승 5패의 골든가디언스 CLG TSM 공동 8위 4승 6패의 클러치게이밍 옵틱게이밍 또 단독 10위 3승 7패의 C9입니다. 사실상 C9의 희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C9을 제외한 9팀이 플레이오프권이에요. 그렇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를 가게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다음 주 매치업 확인해보겠습니다. 7월 29일 일요일 오전 6시 6주 1일차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TSM과 C9, 두 번째 경기 CLG와 옵틱, 세 번째 경기 폭스와 플라이퀘스트, 네 번째 경기 골든가디언스와 팀리퀴드, 다섯 번째 경기 클러치게이밍과 100디비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매치는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예.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1위 팀이 되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매치마다. 예, 그래서 네. 다 그냥 다 빅매치예요. 맞아요.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경기를 소개할 때 플레이오프권의 매치입니다. 끝이거든요. 네. 자, 과연 다음 주에는 또 어느 팀들이 승리하면서 랭킹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NALCS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4시에 시작했는데 아직 9시도 안 됐어요. 아,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예. 현수한 해설이 아까 쉬는 시간에 빨래를 돌려놓고 왔다 그랬는데 예. 빨래가 끝나자마자 닦을 수 있겠네요. 아, 제가 2주 만에 집에 가거든요. 예. 와, 심지어 마지막 타이밍까지 깔끔하네요. 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이번 주 LCS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토요일 새벽부터 EU 그리고 일요일 새벽 월요일 새벽 쭉쭉 이어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 말씀의 독자 현수만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